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캠퍼스 MBC 뷰티 아카데미의 수료를 마치고 현재는 정화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나미입니다. 메이크업 페스티벌 어워드는 전국의 미용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뷰티 경연 대회입니다. 일단 바디페인팅에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수상할 거라고 생각은 진짜 전혀 못했는데 수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수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원장 선생님이나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회 전날까지 패턴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바뀌면서 이제 그 결과물에 지장이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됐던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 비결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습과 노력이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메이크업 을 배우게 된 계기는 저를 일단 꾸미는 게 너무 좋고 뷰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하게 되면서 욕심도 나게 되고 호기심과 재미로 인해서 지금 뷰티에 관련된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뷰티 공부를 열심히 해서 K-뷰티를 알리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포부입니다.